은미 씨의 목 건강 사수 비결 첫 번째, 바로 건강한 식단. 칼슘이 풍부한 멸치는 은미 씨가 목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는 음식 중 하나라고요. 목이 건강하려면 뼈가 튼튼해져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칼슘이 많은 식재료를 챙겨 먹고 있어요. 천연 신경 안정제라 불리며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양파 역시 빠질 수 없는 재료. 목 건강에 좋은 식재료들을 한 대 놓고 볶으면 양파, 버터, 멸치, 볶음밥 완성! 여기에 혈액순환을 돕고 비타민 B가 풍부한 단호박은 신경 과민 증상을 예방해 스트레스로 목이 뭉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데요. 초간단 단호박 우유까지 이렇게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목 건강을 지켜줄 은리 씨의 건강식단이 차려졌습니다. 14살 딸의 목 건강도 지켜주는 모녀의 건강한 밥상. 이야,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. 버터도 들어가서 되게 고소하고 멸치도 있어가지고 좋고요. 단호박 우유도 되게 달콤해가지고 잘 마실 수 있어요. 엄마 덕분에 제 뼈 건강도 챙기고 좋은 것 같아요. 한편 배도 두둑히 채웠겠다. 꿀 같은 휴식 시간을 보내는 은리 씨. 그런데 아무리 휴식도 좋지만 지금 촬영 중인 거 잊으신 건 아니시죠? 어머니, 나머지 비결 알려주셔야죠. 네, 이게 제 비결인데요. 누워있는 게 비결이라고요?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니까요. 지금 잘 보세요. 아하, 그러고 보니 수상한 움직임 포착? 누운 채 고개를 앞으로 뒤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. 아니, 이것도 목 건강 비결인가요? 목 건강은 작은 습관으로도 개선할 수 있거든요. 저는 매일매일 수건을 이용해서 스트레칭하고 있어요. 은미 씨의 두 번째 비결, 바로 스트레칭이었네요. 자기 전 하루 20분씩은 꼭 스트레칭을 해준다는 그녀.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건 물론 일자목과 거북목 예방에 효과도 있답니다. 한편 스트레칭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또 뭔가를 가지고 오는데요. 아니, 이건 대체 뭐예요? 제가 스트레칭이랑 목 마사지기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목 마사지기는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사용하고 있어요. 10개의 돌기가 손으로 문지르듯 부드럽고 자극 없이 목을 마사지해준다는데요.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해지죠? 스트레칭과 병행하는 목 마사지가 은미 씨의 마지막 비결이었네요.